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동생 신성철 군과의 경기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상대 선수를 보니 뒤로 살짝 밀린 상태로 타구하는 자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매싱보다 드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하여 네트 앞으로 들어가 네트를 점령해주면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라켓을 잘 세웠지만 저렇게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까지 타구하게 되면 그 다음 동작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라켓면을 눕혀 타구하도록 합니다. 언더클리어를 할 때는 타구하고 빨리 수비 자세를 잡을 생각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타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찬스라고 생각하고 네트 앞으로 뛰어 들어가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무리하게 백스윙을 하고 있네요. 이러면 정확하게 타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스트로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헤어핀을 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크로스 헤어핀에 대한 대응이 힘들 수 있겠네요. 득점하기 좋은 찬스입니다. 상대 선수의 언더클리어가 짧아 선택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수비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쪽으로 강하게 공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게 드롭을 할 경우 공격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 선수의 스트로크 실수로 운 좋게 득점했습니다. 이렇게 네트 앞에 있다가 파트너의 드라이브 공격이 떴다면 빠르게 뒤로 물러 드라이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뒤에서 준비하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상대 서비스가 조금 네트 위로 뜬다면 과감하게 대각선을 공략하여 쉽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성철이가 포핸드 언더로 리시브를 준비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백핸드 언더로 상대 선수 백핸드 방향으로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뒤에서 드롭을 했을 때는 상대의 헤어핀을 의식하여 앞으로 들어가는 모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라켓이 눕혀져 있지만 타구 이후 다음 동작도 빠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정확한 자세에서 공을 타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네트 앞에 떨어지는 공을 대비하고 공을 띄우지 않고 템포를 높여 공격을 이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성철이가 상대의 공격을 커트 수비로 대응을 잘했습니다. 커트 수비 이후 네트 앞으로 들어가는 모션이 있으면 공격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성철이와 경기를 하다 보면 가끔 무슨 생각으로 경기를 임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자세를 낮추고 수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성철이는 남일 보듯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미싱하기 좋은 공이지만 타구할 때 중심 이동 없이 상체의 힘으로만 타구하고 있습니다. 공을 보내는 방향으로 중심 이동이 있으면 더 강한 스매싱이 가능합니다. 성철이가 드롭을 하자 저는 상대의 헤어핀을 의식하고 네트 앞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가운데로 이동하여 빈 코트를 커버해주면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철이가 서비스 리시브를 직선으로 보냈습니다. 이럴 때는 보낸 방향으로 라켓을 들고 다음 공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이 공을 놓치게 되면 바로 실점으로 직결됩니다. 파트너가 대각선으로 공격을 시도했다면 그 방향으로 미리 이동하여 공격을 이어가 줍니다. 서비스가 잘 들어갔다고 해서 방심하고 라켓을 내리고 있네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언더클리어로 서비스 리시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항상 라켓을 들고 다음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트 앞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스매싱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상대의 클리어가 짧을 때는 무게중심을 확실히 이용하여 스매싱의 파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더클리어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헤어핀을 하는 게 득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수비를 하고 상대 선수가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 공은 대각 코트로 타구하고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상대 선수의 자세를 보니 백핸드 스윙을 하려나 봅니다. 이럴 땐 네트 앞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션 드롭 할 때 이 정도의 연기는 해줘야 됩니다. 다들 낭심 조심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